필기를 빠르고 민첩하게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알겠죠? 이거는 내가 어디에서 그 힌트를 얻은 건가 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란 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등포 문고에서 우연히 봤어요. 책을 내가 이렇게 구했어. 엄마 만나러 왔다가 서울에. 그래서 그 책을 구해서 이렇게 봤더니 하버드 법대 학생들이 교수님이 농담하는 것도 적어놓은 그 글자가 있었어요. 영어로 막 이렇게. 그래서 농담하는 걸 왜 적어놨나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 상황이 떠오르게 하려고 그 수업 시간에 상황을 떠오르게 하려고 썼대요. 그 하물며 농담하는 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가 나중에 복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이 하물며 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념 설명을 할 때 또는 예문을 쓸 때조차도 필기 안 하고 있잖아. 그래서 니다 그러잖아 내가. 필기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사실은. 내가 설명하는데. 근데 니가 성적이 나오고 실력이 향상돼야지. 그래야지 내가 설명을 하고 이 선생을 하는 이 보람이 있는 거지. 간다.